키움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이 연준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어요. 0.5% 포인트. 긴급 회의를 통해서 내린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라면서요. 예. 근데 주가는 왜 떨어졌습니까? 파월 때문에. 네? 파월 때문에. 파월 때문에? 트럼프 때문이 아니고요? 예. 트럼프는 잘하고 있죠. 아, 트럼프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까? 네. 공화당입니까? 몰랐습니까? 공화당 머리가 아닌데.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게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이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게 보합권, 양보합권에 시작을 해서 매물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G7 그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좀 있었는데 그 결과 자체가 뭐 성명서 내용 보니까 뭐 열심히 하겠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뭐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죠. 그러고 있는 도중에 여기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연준이 전격적으로 50bp를 금리를 인하합니다. 보면 그 2분 이게 2분 봉 차트인데 2분 동안 2% 올랐어요. 폭등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튀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아니, 연준이 경기 좋다면서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전격적으로 50bp나 금리를 인하하네. 내려달라면서요. 다음 주에 FOMC 있잖아요. 어차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되지, 왜? 그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도나 이슈로 해석을 한 거죠. 이런 경우를 보고 사자성어로 이지 저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르죠. 저도 부적절한 용어라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강보합권에서 이렇게 등락을 합니다. 이게 매물이 초래됐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니, 그렇게 검사를 안 하는데도 100명이 넘었어요? 아그 한국을 칭찬을 하다가 그 부통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각 지방 그 지방 쪽으로 만 몇천 건인가 그 키트를 보냈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출해됐고 왔다가 이 11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을 하죠.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 경기는 좋아.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통화 정책 무슨 문제 생기면 더할 거야.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하죠. 그러면서도 밀려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QE도 기대를 했죠. 그러니까 그 지난달 2월 중순 이후에 연준이 레포 조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날 이제 만기가 되는 것보다도 더 적게 이제 발행을 하면서 유동성을 축소하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좀 풀어달라 이런 의미로 QE까지도 기대했었는데 QE를 안 하겠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빠지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주다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조정을 봤던 요인은 이게 파월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월이 QE를 안 하겠다라고 그 시사하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뭐, 같아요. 파월 입장에서도 일단 금리 한번 내려놓고 필요하면은 저기 QE를 하는 것이지. 예, 뭐, 전격적으로 빅컷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재차 반등을 오후 들어서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다시 밀리고 하면서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 이거는 뭐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3000포인트 깨지니까 반발 매수 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 장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보통 과거에 2008년도 1월달하고 10월달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FOMC를 앞두고 인하를 하고 나서 FOMC 때또 추가 인하를 했어요. 뭐 그때는 호떡집에 불이 났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3월 달에 만약에 주가 지수가 여기서 변동성을 좀더 키워버리면 3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4월 달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냐? 아, 지금 너무 나쁘니, 3월 달에 75BP 인하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번에 전격적으로 50BP 인하하고, 3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25BP 인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파월 연준의장이 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견고하게 나오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데, 매우, 메르스 사태와 관련돼서는 매우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표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추가적으로 3월달이 지나고 나면서, 3월달, 4월달 지나고 나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본격적으로 위축된다는 게, 이제 시사하는 내용들이었죠. 그 말은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이면서도 한편 뭐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면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다 빨겠죠.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금융주 같은 경우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빠지면서 일단은 뭐 당연히 금융주는 빠지잖아요. 스프레드가 네. 먹을 게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빠졌고, 그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 커버가 그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뭐 별로 안 좋다. 공급만 훼손되고 수요도 부진할 거다. 뭐 스마트폰에 관련돼서. 그러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합니다. 그러면서 빠지면서 이 애플 관련주들이 다 빠집니다. 애플도 그렇고 뭐 스카이워크라든지 뭐 이런 다 빠졌고요. 네, 마이크로칩 테크가 또 지난번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이런 애들에 이어서 그 마이크로칩 테크도 그 실적 경고를 합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다 급락을 하죠. 더 나아가서 뭐 디즈니, 뭐 라스베가스 샌즈, 뭐 카니발, 뭐 이런 로얄 뭐 캐리비안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돼서 이게 부각이 되면 빠지는 애들 그쪽이 다 빠집니다. 메리어트, 힐튼, 그다음에 뭐 항공주들 이런 애들 다 빠지죠. 뭐냐면 지금 미국이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진단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면 우리나라도 그 우리나라가 거의 9만 건 가까이 그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400건, 500건 하다가 이번에 이제 뭐 본격적으로 그 진단 키트를 확보를 하면서 그 진단을 한다고 하니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그 사이에 철저히 그 막고 있지 않은데요? 그 막았다가 뚫린 건가요?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제 지역 감염이 언제 이게 전염이가 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방역 고리를 저기 잘 그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긴 뭐 그 넓은 나라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또 개인 정보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아니 공중 보건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도 조금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인데요. 일단은 미국이 하락한 요인들 좀 살펴보면 결국은 파월 연준 의장이 QE를 안 하겠다라는 발언, 그 다음에 갑자기 연준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는 점 때문에 경기 둔화 이슈가 좀 부각이 된 점, 그 다음에 미국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뭐 유럽도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이제 기대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정부가 그 대구 쪽 거의 전수조사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이제 거의 피크에 이제 도달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게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연준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고 그다음에 ECB가 TLTRO 그다음에 BOJ 같은 경우도 그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펀더멘탈 높은 밸류에이션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빠졌어도
여전히 5년 평균 살짝 미만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 증시 하락보다는 적게 조정을 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1,18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환율로 NDF에서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또 국제유가 또 올라갔고 이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네. 외국인의 수급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